안녕하십니까, 라덕수입니다. 오늘도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어제 후방을 했지요. 오늘 봄 프로모션 일단 이벤트가 담임 수사장. 떴어요. 제가 봄 프로모션 읽고 나서 님들한테 영상을 올린다고 해놓고서 영상도 못 올리고, 그쵸? 근데 저도 봄 프로모션 동안 열심히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봄 프로모션 기간에 혜자라서 경험치 뻥튀기나 여러 가지 많이 꿀을 빨았지요. 그랬는데, 왜또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 봄 프로모션을 맞이해서 각 레벨, 이제 레벨업 열심히 하라고 레벨업 달성마다 무슨 뭐 추첨을 빅니까 그럼 통해서 추천 좋아. 뭐 재련권을 준다던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뿌렸죠. 무려 170레벨을 달성한 사람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13재련권까지. 13재련권이면 진짜 보통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라그나로크를 플레이하는 10여 년 동안 12재련 이상 뛰어본 적이 없어요. 12재련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시도를 했는데도. 물론, 띄우신 분들은 띄울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템이거든요. 현금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렇고, 게임 내에서도 그렇고, 성질성으로도 그렇고, 가치로도 그런데, 이제 뭐, 일단은 170레벨 찍으면은, 170레벨만을 목표가 아니라, 뭐, 170을 찍으면서 뭐, 50레벨 달성, 70레벨 달성, 90레벨 달성, 이게 다 이제 중복 참여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레벨업 열심히 했고, 저는 108레벨인가까지 해놓고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잠깐만, 음모라는 글씨가 안 써지네요. 음모론 어떻게 써? 네, 했고요. 음모론 안 써진대. 제목이 안 써진대, 아프리카에서. 아니, 유에님, 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내가 그럼 BJ, 베스트 BJ 된지 4개월째인가? 와, 시계 너무 빨라. 아, 음모가 신체 부위라서? 나덕 유엔님 추천 좋아. 그 음모가 그 음모야?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센스 일단 엔님 추천 1차적으로 좋아. 음모론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첨이 안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줬는데, 제가 하나도 당첨이 안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씨, 짜증나. 전원이라고? 아, 아니, 나는 108레벨 찍었거든. 짜증나네. 나 살아의 기억 클리어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검색해보고. 뭐, 어쨌든, 여기, 이렇게 엄청 많은 게 있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볼면은 뭐 눈에 띄게 중복 아이디가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서는 그냥 검 자기 거 이제 F 컨트롤 F 눌러서 자기 아이디를 검색해 본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뭐아 내가 운이 없어서 안 됐네. 아 역시 안 됐네.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기시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저도 그런 편이고요. 저도 막 이렇게 막 목숨 거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음모론이 제가 장난으로 음모론 하지만 라그나로크에서 음모론이 나왔던 게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제일 몇번 나왔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음모 아니냐? 이거 뭐 아니냐라고 하면은 아 그건 아니지. 안 됐다고 안 됐다고 지금 찡찡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이제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아씨 아, 근데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서 넘어가곤 했지. 근데 그게 진짜 심하게 불거진 것이 지난번 이벤트인데, 지난번 이벤트 뭔지 까먹었어. 아유, 누구야? 왜 이렇게 이뻐? 아, 그분이다. 잠깐만요. 뭐냐면 아 지난번 이벤트가 뭔지는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 잠깐만요.
엄청 정리 잘 해놓으신 분이 있던데. 님들은 지금 글씨가 안 보일 거야, 좀만 해서. 기다려봐. 어? 글을 옮긴 건가? 글 옮긴 건가? 아스카얀 카님 글이야? 누군가? 어 맞아 맞아 이분이 정리 엄청 잘 해놓으셨더라고. 근데 이게 이분이 유난한 게 아니라 그때 이런 논란이 있었어. 저도 확 느꼈던 게 본 프로모션 전에 서버 통합 프로모션 맞아 서버 통합이랑 리벨리온 다시 할게요, 님들. 죄송합니다. 저 음모론 하는 게 장난이 아닌 게 지난번에도 뭐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도 그냥 이렇게 화면만 봐도 뭐야 이거? 물론 뒷번호로 가리긴 했지만 앞에가 똑같은 아이디가 따따따 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나마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줘서 섞여있지만 그때는 얼마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참여 인원이 적었던 거일 수도 있지만 주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눈에 엄청 띄었어요. 그걸 이제 정리해놓은 게 인벤의 아스카님이라는 분께서 지금 적어놓으셨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실례가 되면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일 크다 생각하는 본 프로모션 이번 본 프로모션에 정말 큰 상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들 13 무기 방어구 재련권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만렙을 찍는데 만렙을 찍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근데 뭐 만렙을 한 개가 아니라 막 몇 개를 찍으신 분들도 있고 뭐 진짜 10개씩 찍으신 분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진짠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너무 과한 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다른 이분들 중에서 많이 좀 보이는 아이디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거였대. 뭐 모릅니다만 저도 봤나 싶었는데 이제 이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공지사항에 뭐가 당첨됐습니다라고 뜰 때마다 이제 눈에 조금 이제 익는 아이디다 이거지. 막판이 너무 웃겨. 아니 뭐만 하면은 가짜 아이디네. 뭐 얘기하면 직원이네. 아 너무 웃기네. 그래서 이분이 또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제까지 발표났던 이벤트들 당첨자 명단을 다 한번 또 검색을 해봤대. 혹시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뭐 물론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중복이 된다면 이제 큰일 난 거지. 라그가 진짜 그 정도로 망해가고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있던가 아니면 진짜 너무너무 확률 사람들 아시죠? 뭐 확률 아시죠? 게임 하시니까 확률을 조정에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이제 보완을 하셨든가 본인이 막 캐릭터를 만들고 아이디를 파고 계정을 더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던가. 근데 이제 그 아까 전에 최고 아이템인 13재련 보장권을 받으신 분 중에 이분께서 2016년 5월 리벨리온 이벤트에서도 당첨된 거. 근데 뒤에는 번호가 다를 수도 있어요. 다 아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같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추측을 하는 것이죠. 2016년 12월 재련 이벤트에서도 이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1월 초보자 지원 이벤트에서도 이렇다 하는데 이제 제의가 들어가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유사한 저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90% 이상의 아이디가 지금 이렇게 같은 동일 인물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신 아이디고요. 어서와요 유칼리투스님. 이 2017 8월 재련 이벤트에서도 이렇다고 하고 그리고 2017년 8월 서버 통합 프로모션 이벤트. 나는 이거는 기억나. 이건 기억나. 이제 이때부터 제가 좀
나도 당첨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유념해서 봤거든요. 이전에는 뭐, 전 완전 뭐, 아니었으니까, 이때는 뭐, 했을 때도 아니라서, 별 관심도 없었는데, 이때부터 좀, 나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32인치 모니터도 이분이 가져가셨다고 하고, 뭐, 물론 100% 확정은 못 합니다만,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2017년 11월 제련회신 이벤트에서도 가져가시고, 이번 봄 프로모션에서도 가져가셨다. 그리고 이분만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건 다른 아이디야. 지난 이벤트 발표에서 똑같은 아이디가 연달아 있어서, 나도 그때 조금 울컥해가지고, 제가, 이거 영상을 만들까? 그라비티, 음모를 파헤치다. 이래서 영상을 하나 만들까 싶었어요. 그 이따가 공지사항 같이 한번 찾아보자,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음모론 아니냐라고 하는데 만약 저 이게 그냥 사실은 글쎄 내가 이런 거에서 또 너무 딱 부러지게 선비질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음모론까지는 아니라고 봐. 뭐 아는 사람 준다? 왜냐면은 그렇게 위험한 짓거리를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그라비티로서는. 뭐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지. 하다못해 친구한테 줘가지고 아니면 직원한테 줘서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미련하게 뭐 이벤트를 했는데 정말 동일 인물이 계속 나와 계속 나오면은 아 뭔가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를 못 주게 한다던가 그래야 되잖아. 저번에 제로에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로에서 어떤 상 하나 받은 사람한테는 무료 캐시를 안 줬던 걸로 알아. 둘다 받지 못하게 하나 받은 사람은 무료 캐시 못 받게 했거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남들이 보고도 이게 게임이 뭐 한두 명 하는 것도 아닌데 보고도 아이디가 눈에 설익을 이렇게 아니 일익을 익을 정도로 같은 사람이 계속 받으면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유도리 있게 해야지. 그죠? 제가 봤던 거는 저 아이디가 아니라 다른 아이디였던 것 같아. 당첨자라고 한번 검색해볼까? 그리고 이것도 저는 이거는 공감을 잘 못하는 게 보면은 이런 거는 솔직히 무슨 캐릭터를 대체 몇 개를 했길래 아무리 그래도 참여한 사람들만 해도 그래도 몇십 명은 될 텐데 그치? 그 몇십 명 되고 어떤 사람은 두개 뽑고 그러는데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본인 혼자서 캐릭터 10개를 만렙을 찍으셨어. 그렇게 경우의 수를 줄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 한들 그분이 뽑힐 확률보다 그분이 아닌 나머지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뽑힐 확률도 많잖아. 이런 거는 씨 운이 그렇게 좋으신가 보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제련 이벤트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거. 제련 이벤트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이 진짜 적을 것 같아요. 그 이벤트를 참여했는데 내가 안된게 아니라 아예 저 제련 이벤트에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예, 그럴 수 있어. 이제 이거는 정말 본인 노력으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 뭐 12제련 달성한 사람들 추첨, 14제련 달성한 사람들 추천, 뭐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곤 하는데 이제 그 14제련, 12제련 달성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단 말이야. 재력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벤트 하나 하겠다고, 저 이벤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12제련 하고 있을 순 없지. 여기도, 제련 이벤트도, 저는 이런 제련 이벤트는 노력에 의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근데, 정말 나그네 사랑하시는 분이든 건가? 아니면 운이 좋으시거나? 할수 있죠. 요, 당첨자 한번 쭉 한번 보자. 가슴이 아프다. 님들 조회수 보세요. 요 오른쪽에 조회수 좀 보세요. 아니, 조회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아? 마음 아파. 2008년 것도 있네. 추억이요. RWC 페나트 공모전도 있었네.
내가 되게 내가 보고도 야 이건 심했지 싶었던 거 있었는데 한번 볼게. 맞는지. 이것도 그치. 봐봐. 님들 이거 봐봐. 보여? 이거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 두 명이 중복으로 나오면 이건 어떻게 유도리기 해야지. 한 명이 가져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니, 세 명이네, 이거는. 세 명이네. 아니,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게, 이게 그라비티가, 야, 졌네, 졌네. 이렇게 할 게 아닌 게, 졌네, 졌네가 아니고, 나는 줬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줬을 거라고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을 왜 만들어? 이거 누가 봐도 한 사람한테 몰아준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건 바보 짓거리지. 여기 또 있어! 내가 이때 영상 만들고 싶었다니까? 내가 이때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 야, 이건 심하다. 이게 다른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이벤트예요, 지금. 이때 15주년 프로모션 이벤트 때, 문화상품권 5만원권 5명 뽑는데. 우리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몰라. 모르긴 하지만. 아, 그래도 그렇지. 무슨, 저 초등학교 무슨 요즘에 몇 명 있지? 초등학생들? 한 40명 있나? 뭐, 그렇게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 중에 5명 뽑는데 한 사람이 이걸 다 가져가고. 동일한 이벤트 때인데, 밑에 3만원권 또 가져가고, 밑에 또 가져가요. 15명 뽑는 것 중에 5명분을 혼자서 다 가져간 건디. 그니까 이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내 의견은 그래. 이분이 노력을 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캐릭터를 많이 했다던가 계정을 더 빨리. 나는 솔직히 그것도 좀 너무 혼자서 계정을 100개 막 하면은 게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노력을 해서 확률을 줄였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문화상품권 5만원권 하나 가져갔어. 아, 그럼 3만원은 안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동일인인데. 근데 뭐 결국에는 다른 계정이니까 좋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뭐라고 읽은 거야? 추출? 추출 뭐 삐삐인데 추출 11 추출 22 추출 3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또 있나? 이건 뭐지? 문화상품권 1만원권이네? 아, 요것도 봐봐, 님들. 보이십니까? 아이, 진짜. 아, 이거 봐. 아, 미친. 아, 때려쳐! 화난다. 아, 나 그때 진짜 화났었는데 지금 또 화난다, 님들. 지금 문화상품권 1만원권인데, 100명 하는 건데. 요거 동일인문이죠? 보이십니까, 여기? 동일인문? 그리고 여기 보이십니까? 동일 인물. 아니, 다른 게임도 그래요?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잘 나가는 게임들 말고 좀 오래된 게임들, 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임들, 그런 게임들 기준으로 다른 게임들도 이래? 아, 이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면 더 어이없고, 만약 아닌데요, 진짜 저희는 무고해요, 저희 그런 음모론 없어요라고 해도. 아, 왜 이런 의심받을 짓을 사사하냔 말이야. 여기 봐, 또 있어. 이거 봐, 동일인물입니다. 동일인물이야. 보실래요? 여기 또 다른 동일인물. 내가 봤을 땐 요 부분 다 똑같아. 맞지? FK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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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분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아니, 웃긴 게 아니, 웃긴 게, 이게 믹스해놓은 것도 아니고, 명단을 지금, ABC 순으로 한 거 아니지. ABC 순으로 한 게 아니라서, 동일한 아이디는, 연달아서 나열이 되긴 지금 해놨잖아, 목록을. 그럼 보이잖아. 의심받을 짓을 왜, 굳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니까 눈에 안 거슬릴 일이 없어? 여기 또 있네, FK. 아닌가? 맞잖아! 맞지? 맞네! 여기 분. 여기. 이것도 아니냐? 여기도 똑같은 거네.
아니 이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받을 확률은 낮지만 노력에 의해서 경우의 수에 의해서 될 수 있다 치자고. 근데 나는 라그나로크 하면서 십몇 년 동안 이벤트 하나도 당첨 안 되는데 내 확률이 그렇게 높아? 내가 상 받는 확률이 더 그렇게 높은 거야? 내가 십몇 년 동안 상 한 번도 한 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서 안 되는 거야? 여기도 동일이야. 아, 근데 두 개까지는 봐줄 수도 있어. 아니 진짜 운이 많아서 야 나 진짜 이번에 이거는 이번 이벤트는 아닙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이벤트에서 야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 그래서 175 만렙 찍었어. 근데 또 만렙 찍었어. 또 만렙 찍었어. 아 힘들어 죽겠는데 세 개 했어. 세 개 중에 하나는 걸려야지 하는데 어? 두 개가 걸렸어. 야 대박 진짜 나 하나만 걸려도 되는데 두 개 걸렸어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이벤트에서 동일 뭐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 아니더라도 동일한 인물이 여러 개를 받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지 않았나. 의심 받고도 남는 상황이지. 맞죠? 아 신드님에서 와요. 요것도 동일이네. 아 이거 아까 보여줬나? 그리고 놀라운 건 아, 이분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면은 진짜 철저하신 거야. 여기 따다다다다 여기. 근데 그분은 이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아예 그걸 갖다가 이제 이익을 취하면서 사고 팔고 판매와 이제 그런 걸 구매를 동시에 하셨던 분이니까 본인의 능력 이상의 것을 샀기 때문에 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리고 만약 그런 경우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해서 34개를 한 명한테만 하지 말고 좀 유도리 깼어야 되는데 너무해 이건. 너무해. 이때 음모론이 강력하게 주장된 게 이때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음모론이 엄청 심하진 않았어요. 아니 그 막 심하게 막 와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뭐랄까 민심이 불만은 있지만 막 분노가 차 있진 않았거든. 이때도 음모론 나왔어요. 저만 해도 아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봐 뭐야 이거 막 이랬거든. 저만 해도 그랬었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분노는 안 차 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막 강력하게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건 없었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본서버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분노에 차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또 이번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들추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거 진짜 십몇 년 동안 그거 하나 걸렸어. 그거 뭐냐면 라그나로크 제로 사전 예약 이벤트 중에서 내 코드로 들어가서 예약을 해주면은 내 친구야 같이 하자 해가지고 내 친구가 나로 인해서 사전 예약을 했을 때 상받는 그 뭐지 당첨되는 거 그것도 1등도 못하고 최소로 받았는데 그때 다행히 제로를 저를 검색해서 사전 예약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때 한 열몇 명이었나 해주셔가지고 그거 하나 받았어. 근데 그건 추첨은 아니지. 그 많이 해주신 분들이 해준 거니까. 다른 거 내가 어디까지 봤지? 15주년 프로모션 봤죠? 서버 통화 프로모션에서 아이패드. 이게 아까 전에 인벤에서 글 봤던 그 아이디가 또 요 아이디고 이제 많이 받으신다는 그런 아이디. 혹시 우리 눈에 익숙한 아이디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뭐 파헤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거 많이 봤던 것 같아. 이 아이디 몰라. 그냥 눈으로 감안한 거야. 북면의 원전님 감사합니다. 옷이 이쁜 거지 제가 이쁜 게 아니라서요. 여기도 한번 보자고. 여기는 없네. 여기 두 명 있는 거 빼고는? 여기 두 명 있는 거 빼고. 여름 프로모션.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련 달성 이벤트에서의 그 더 많은 사람들
아니, 똑같은 사람들 봤는데 이거는 의미 없다고 봐서요. 그건 진짜 약간 뭐랄까 라그 올드 유저분들 간에 추정이 되는 내용이라 그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 빼고 좀 나름대로 그래도 공평한 게 있는 그런 공평함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런 이벤트들도 다들 가져가는 사람들이 가져가는지 보려고. 시즈님 이름 잘 지어. 우리가 지금 또 생각을 한 게? 이건 뭔데? 익숙한 이름? 아, 이게 텀블러 그거네요? 아, 차라리 사람들이 막 골고루 가져가면은, 골고루 가져가면은, 별로 화안 나. 화안 나. 왜? 아씨, 오늘 안 됐네? 역시,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될 일은 없나 봐. 아씨, 그래도 라그 망한 줄 알았는데 참여한 사람 맞나 보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빠. 사람 많다는 건 좋은 거잖아. 근데 나만 안 되고 맨날 가져간 사람들만 가져가면은 좀 짜증나긴 하지, 야. 해맛 안 나죠? 이거 어디서 본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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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뿔 모르는데. 이거 뭐냐? 그라비티 직원 아니냐? 아이디가 그라비티인데? 아이디가 그라비티예요, 저거? 근데 이건 추첨을 통해서 주는 거였지, 참. 돈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돈 썼는데도 추첨을 통해서 줬던 거지, 템블러는? 이거 라그나로크 알 사전 예약도 나 이거 사전 예약했는데 아 이거 라그나로크 알 라그나로크 알 사전 예약했는데 안 됐어. 니도그 가발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못 받았어. 아나 혹시나 나도 경우의 수를 좀 늘릴까 해가지고 어 내가 어, 가족들 아이디로, 이게 뭔데? 라고 하면 내가, 아, 그냥 일단, 예스 눌러. 이래가지고. 사전 예약 다 시켜놨는데. 안 됐어, 근데. 건물 안 나왔다. 안 나왔잖아. 니도그의 가발, 씨. 아이, 니도그의 가발. 만들어주세요, 님들. 실제로 쓸게요. 머리 이거 틀어 올리고, 여기에 쓸게요, 이렇게. 아, 하얀 화면밖에 안 보여? 아, 맞네. 아이, 멍청이. 니도그의 가발, 요거. 여기는 막 중복되어 있는 건 없어 보이네요. 기준이 다른 건가? 아니면 근데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받는 건또 아닌 거 보면은 그날 운이 진짜 너무너무 좋으셨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만렙을 한 20개를 찍으셨다던가. 만렙 20개. 그리고 뒤에는 가려줘도 계정 이렇게 막 보이면 좀 부끄럽겠다. 아이디를 막 방구뿡 이래놓으면 어떡해? 방구뿡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방구뿡님 야 많이 받았다. 근데 웃긴 게 이렇게 많은데 저는 없었어요. 라그알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았는데 나는 되게 열심히 해서 현질까지 캐시질도 했는데 이프리트도 샀는데 나씨 하하 이제 본거 아닌가? 수상해. 수상하다고. 어디 한번 보자고. 어디. 어, 코코샤네? 걸리기만 해봐.
어, 내 아이! 이 없네요. 아니야, 잠깐만. 라그에 서버 종료했어? 아니잖아. 라그에 서버 종료했어? 아니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 살아있었는데? 아, 근데 내가 지금 놀라는 게, 추천 감사합니다. 서버 종료했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게임이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안 했지? 아씨, 아이디가 익숙한 아이디가 없네. 뭐지? 역시 고민 상담 같은 거 해도 돼요? 뭔데요? 드려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당첨이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지금 라그나로크 인벤 쪽에서 막 제기가 돼서 만나하고 같이 보는 거야. 근데 진짜 좀 억울하다 싶을 정도, 내가 안 받아서 억울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막 가져가는 거 같은 게 있잖아. 엄청 명단 많은데 나만 안 돼. 이거는 사실 솔직히 그거야 뭐 내가 안 된 건데 한 사람이 막 진짜 15명 뽑는데 5개를 한 사람이 가져간다던가 이런 건 좀 억울하잖아. 저기 그래서 2번은 뭐 어쨌다고요? 2번 이벤트는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거는 전원 주는 거죠? 175레벨 달성하면은 전원을 준다고 하니까 175레벨을 달성한 사람들은 요거라는 거 아니야. 맞죠? 물론 170레벨까지만 딱 달성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요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요 17레벨 달성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175레벨 달성한 사람들 전원이 다 요 명단이거든. 근데 170까지만 달성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더 많겠지. 하지만 여기서 뽑는데 여기서 조금 더 많은 인원에서 뽑는데 그 사람들만 계속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만렙을 진짜 찍으신 분들 대단합니다. 인정.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만큼 확률이 되는 거지. 저같이 뭐 108레벨밖에 안 찍었는데 그래도 50레벨 그 상품은 걸렸으면 좋겠다. 이건 사실 조금 그냥 희망이죠. 희망일 뿐이고 안 돼도 할 말 없는.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맞아? 저분이 똑같은 분이 한 이벤트에서 지금 여러 개 가져갔다는 게 맞나? 아닌가?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저랑 같이 일하게 될 동기가 있는데 저보다 잠깐만 이따가 읽을게. 아, 이래서? 이래서 그런 거네. 이제 이분께서 170 달성돼서 와 좋겠다. 왜냐면 다들 저거 하나 바라고서 하는 거니까 와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걸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저분이 저 캐릭터 하나 이제 하나만 키우시진 않으셨겠지만 저걸로 170레벨을 달성을 받았으면은 이제 170레벨 달성 받은 건데 또 저 아이디가 50레벨 달성에 또 걸려있고 그래서 7재련 보장권도 받고 이번에는 그치? 맞죠? 7재련 보장권 받고 7재련 보장권 받고 또 검색이 돼 있는 게 사라의 기억 클리어에서도 받아서 슬로디도 아니지 이건 전원이잖아 그치? 아 이거는 잠깐만 전원이라 함은 이분이 캐릭터 3개를 키웠다는 거야? 캐릭터 3개를 키웠다는 게 되나? 아니면 뭐
아니야? 맞을 거 아니야. 물론 이럴 수는 있어. 내가 키워놓은 만렙 캐릭터는 더 많아. 한 20개 돼. 근데 거기서 사라의 기억 클리어한 거는 한 개밖에 없어. 아니 세 개밖에 없어. 이럴 수도 있는데 사라의 기억 클리어한 전원 명단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 있는 모든 전원이 다 클리어한 명단인데 거기서 요 아이디 3개가 있다는 거는 요 그 끝에 번호만 다를 뿐이지 이제 이 뭐 아이디 시리즈의 캐릭터가 3개가 돌아져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모르죠? 근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너무 단순하게 추측하자면 그런 거고 어쨌든 뭐 맞아 배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 그 한 사람이 자꾸 여러 개 가져가면은 안 그래도 뭐 한 사람이 가져간 것만 봐도 아씨 부럽다 이럴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막 다 가져 다 쓸어가면은 좀 더 배 아플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님들 그건 인정하지. 이번 거는 아씨 글쎄 이거 의심되긴 한다. 의심받을 짓을 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님들 진짜로 님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건 진짜 심했죠? 우리 그거 한번 다시 보자. 그건 진짜 심했지. 15주년 프로모션이에요. 이건 진짜 심했죠? 근데 이건 진짜 심했어. 근데 이게 또 밑에도 있단다. 근데 이 사람 말고도 중복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다. 쭉 슉 슉슉슉슉슉슉 저 사람 밑에도 있음. 또 있음. 두 명 더 있고 여기도 있네요. 아니지 잠깐만 이거 좀 겁나라네 진짜로. 아이고 심각하네 잠깐만. 임찬나고님 추천조항 3 4 이 사람 위에 5 6 7 8 9 10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눈여겨봤던 님뱅클이 아까 읽다 말았던 요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분에 대한 검색을 좀 위주로 하셔가지고 많은 이벤트를 한 아이디를 집중으로 봤는데 저는 봤을 때 유난히 중복이 많은 이벤트들만 봐도 뭐 굳이 저분 한 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부나 그런 몇 개를 만드셨는지 그런 건 모르니까 어쨌든 문제는 있다. 뭐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IP 동일한 IP에서 지원한 거는 좀 상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큰 상을 받았어. 그럼 밑에 상은 딴 사람들을 주던가 하면은 오해받을 일이 없지. 나는 안 줘도 돼. 원래 똥이니까. 뭐하러 의심받을 짓을 해. 그러니까 안 나와도 되는 음모론이 나오지. 맞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요즘에 말이 많더라고요. 뭐 진짜로 심하게 이거는 심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아니면은 그러진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음모론은 너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맞다 한번 뒤집어 까자 역시 그래비티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나왔길래 한번 해봤어요. 뭐 키라무드님께서 지금 뭐라고? 고민이 있다고? 고민 상담소요? 읽어볼게. 잠깐만. 아 노래를 제목을 한글로 해놔야지 못 알아보겠어. 키라무드님이 저랑 같이 일하게 될 동기가 있는데 저보다 한 살이 적어요. 근데 성격이 좀 철없다?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동생인데요. 동기동생이라고? 동기동생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아 동기동생 나이는 동생이고 동기라고? 이번에 근무 파트너로 같이 배정받았는데 너무 4차원이고 아 일할 때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고민이에요. 너무 대충 말해줘서 모르겠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슈퍼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4차원이라고? 그 왜 군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군대에서 막 이렇게 약간 뭐랄까 그렇게 분류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자세히 얘기하기가 좀 힘드시고. 회사 동기인데 어떻게 또라이인데요? 상또라이예요? 추천이랑 즐겨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뭐 딱히 지금 본 서버 플레이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의도치 않게 컨텐츠 하나 나왔네요. 핵이득. 수구야님 추천 조항. 추천 감사합니다. 회사 동기인데 자기 입으로 서비스직에서 일하던 버릇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서비스직에서 일했는데 왜 어디로 튈지 몰라. 어떤 서비스직을 했길래. 여자예요? 남자예요? 키라모드님이 남자예요? 같은 남자예요? 물론 뭐 성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미용 쪽 서비스를 했어도 왜 어디로 튈지 몰라? 막 이래? 막 그니까 막 하면서 되게 엉뚱한 짓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면은 아 내가 좀 그쪽 일을 해가지고 나도 잘 어떻게 튈지 몰라. 아 나도 내가 내 자신이 조절이 안 되더라고. 막 이런 스타일이요? 아니면 혼자서 뭐라고 이런 스타일이요?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또라이 짓 하는 스타일이에요? 전자예요? 이래요? 바꿔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고생하시면서 혼자 끌고 나가셔야 돼요. 혼자 일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안 도와줘도 돼 하고 혼자서 일하시는 수밖에 없죠.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꿔주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 다들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 그게 또 상사면은 아씨 뒤에서 욕하면서 막 앞에서는 그냥 참으면서 이렇게 하겠는데 나도 동기였어.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 와 나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걸. 아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이제 뭐 결국에는 이해가 서로가 잘 안 맞는다는 얘기지만 아 저는 해결하려고 뭐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삼자대면에서 얘기도 하고 둘이서 얘기도 하고 무시도 해보고 했는데 안 돼. 나 그래서 일 그만둔다 그랬어.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길베님 어서오세요. 3개 얼굴도 감동이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와야. 길베님 아, 추천 좀. 알겠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맹하다는 거구나. 약간 일을 잘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다 끌고 가시던가 그냥 그래 어 알았어 하고서 하고 지내면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바꿔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일을 그만두시던가. 제가 봤을 때는 미안하긴 하지만 일이잖아. 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같이 뭐 수련회 가고 뭐 수학여행 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될 일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편해야지 불편하면 일하기 힘들어. 길베님 일이 바빠요. 아이고 아이가 아니네. 라그 이벤트 불신에 대해서 현재 라그는 1인 6계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좋긴 하지. 하지만 만약에 추첨을 할 때 아예 휴대폰 인증이 해야 된다던가 그러면 이제 추첨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 힘들지. 아예 그냥 모든 사람들 다 참여할 수 있게 1인 6계정이든 10계정이든 다 하게 해놓고 뽑을 때 관련 IP에 있는 걸 걸으면 되는데. 아 이쁘네요.
아, 이것도 그럴듯하다. 이것도 그럴듯해. 어떤 분이 예전에 달아준 댓글에 이런 이벤트 추첨은 외주 업체를 통하여 추첨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글인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라비티는 외주 업체를 통해서 추첨을 한다는 얘기는 당첨자가 나온 것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상추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게 궁금하네요. 그 심지어 궁금하네요라고 하는데, 이거 그럴듯하다고 보는 게좀 외주 맡기는 거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의도적으로 일부러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너무 뭐랄까 얕은 수면 생각하듯이 뭐 아는 사람 줬다 직원 줬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경솔한 대처긴 한것 같아. 아니 뽑는 걸 외주로 굳이 맡기나? 나는 게임 회사는 잘 모르지만 한 사람이 계속 뽑히면은 이게 그리고 조금 뭐랄까 적극적이신 분들은 벌써 1대1 문의 하셨을 거예요. 벌써 들어갔을 거예요. 하청이 맡긴다니까 또 나오네요.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글리지 본 서버에 글리젠 자체가 너무 적어서 지금 뭔가 확 불이 붙으려고 하지만 지금 화력이 부족해. 이거든 아니면 그 전에 거든 버그 건이든 백섭 건이든 간에 화력이 부족해. 화력이 부족합니다. 글리젠이 현저하게 줄고 있어요. 화력이 필요해. 그거나 한번 보자, 근데. 배, 배그 지금 됐으니까. 아, 캠켜 있네, 이런. 부끄럽게. 화력 부족해. 아쉽죠.